어쨌든 1차 모의시험을 하기 전에 잠깐 좀 좀 가는 거. 아, 장난이야.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보려는데 좀 어설프네. 자, 어쨌든 가보자. 제1차 모의시험. 자, 1차 모의시험 가보자고, 잉, 어. 다음날 아침. 더운 아침. 더운 아침 안 썼다. 아침부터 씩씩하네요. 응,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자, 모두 일어나. 양치, 샤워, 세워서 갈고 하루 시작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히오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역할? 그치? 어. 아주 좋다. 알고 보면, 이거요, 예, 알고 보면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이런 적 있었을 거야, 뭐. 초중고 학생들이면요, 예, 아우, 5분만 더 잘게, 이런 거 있지요. 그러다가 학교 진학 가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예. 벌써 아침! 규미, 바로 일어나. 아직 아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안 돼. 아우, 그치만. 자, 어쨌든 일어나죠. 일어났어요. 어머나, 희우비짱 어젯밤 늦게까지 안 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꽤 시간 걸리겠어요. 응, 이해했어. 우리 보충 수업의 부장이니까. 그 심리자 아빠가 상당하겠지. 조금은 더 시도를 해야겠어. 응? 여기 어디? 난 누구? 어디서? 나! 뭐? 잘 됐네. 이쪽은 잠이 깬 거지. 포함의 아침 준비는 내가 책임져야겠는데? 도와줄테니까 사원실이 이쪽이야. 하면서 왜 내리고 말해요. 어머나, 둘이 사이좋게 씻는 건가요? 잠깐! 뭐야! 퍽퍽이지 말이야! 설마! 이래가지고 설마 이런 발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깍두! 악샷부가 누구네! 사정교회란 사정한 거 아니거든. 자, 어쨌든 별관 교실. 자, 모두 모이셨나요? 네. 알몸을 보여줘 버렸어. 부러워. 4월에 할 수밖에 없잖아. 바로 전에 알몸 봤으니까 문제 없잖아. 그게 아니라 이 폭립에 갑자기 그렇게 사람을 납북하게. 어머, 그럼 다음에 제가 코어리짱을 시켜드릴까요? 허이! 뭐 소리야? 너 자제하자고. 희우비 이쪽 머리가 삐쳐있는데. 자, 자자 일하다 보니까 그렇지. 아하, 이건 늦잠을 자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어? 어? 응? 응? 오늘은 보충 수업과 학습의 본격적인 첫날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엄청나게 많고 또 어렵지만은 생각해보면 핵심은 간단해요. 즉,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평가시험 모두가 저는 합격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의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뭐 모의시험? 어머나, 갑자기 시험은 왜? 앞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실력을 확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작년 트리니티에서 실제 시험 문제인데 모험담을 모아서 편집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시험지! 선생님이 어제 늦게까지 준비해주셨고 이걸 평가시험과 비슷한 수험평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 1시간, 1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기준도 모두 10점과 동일하겠습니다! 라고, 와, 마치요,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10점 만점 60점 이상, 와, 저도 60점 가까이 간 적이 있었어요. 예, 한데 저도 같이 풀 거니까, 자, 모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 1차 보충 수업 자체 모의시험. 모두 준비됐지? 다 풀면 나가도 돼. 그럼, 스타트!
자, 어쨌든 시험 보죠. 예. 어려워하고 있는 코하루 침착하여 아즈사. 어.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하라코. 어머나 이미지 그립네요. 자, 어디서 봤던 건데 하면서 끙끙대고 있어. 어떻게 힘내주세요 하면서. 예. 자, 어쨌든 예, 시험 종료 모두의 채점 결과가 나왔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 어, 보자고. 자, 선생님 결과 알려주세요. 자, 보자고. 자, 자체 모의시험 결과 1차. 어, 파라코 4점, 아즈사 34점, 호아리 15점. TOB만 빼고 다 약대래.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셔? 와, 이거 왜 이럴까? 어. 야, 너, 이거 뭐였는지 물어보자. 아저사, 너, 어, 너 학교에 불만 있니? 어? DJDOC에 그, 어, 가사에 그런 내용 있잖아, 어, 어. 너 사회에 불만이냐, 어? 왜 이러니까, 어? 그리고 코아로 얘, 야, 야, 너, 너, 왜 이럴까요, 너? 얘는, 어, 아무래도요, 예, 정의실험부 들어가기 전에, 어, 그, 학교에 관련한 그 서적도 다 읽어봐야겠어. 그리고 하나코. 어머나,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 하나코 얘는, 어, 아무래도, 뭔가, 어, 공부를 덜한 것 같죠, 얘도. 완전히 지금, 어, 아, 할 말이 없게 많아요, 그치?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들한테가 저희를 기다리는 것은 파멸 뿐. 앞으로 이제 제 2차 평가 시험에서 모두가 60점을 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모조리 불살라야 할 거예요. 코하루짜가 아지사짜가 이런 시험을 쳐야 하니까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거고. 어? 너와 하나코짜의 두 사람을 지원하자. 하나코짜 1학년 과제에 성적 우수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1학년 때는 어, 나름 무등생이었다 이거인데 그죠? 근데 왜 지금 왜 4점이 나왔지? 어. 어머.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하나코짜가 지금 수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저와 선생님이 같이 솔루션 찾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모의시험을 쳐서 저희들 성적을 계속 확인할 거예요. 낙제를 막는다. 시험에 합격한다. 처음부터 저희의 목표는 이것이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휴미, 역시 넌 대단하구나. 자, 준비를 받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요. 자, 어, 저 잠깐 목이 좀 잠겼어요. 예. 그렇군, 이해했어. 이해 따르겠다. 어머나, 휴미짱.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네? 아, 아니요, 선생님 도와주셔서, 아우. 선생님이요? 어,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야. 어. 자, 모두 내혹한 것만 이거 아니에요? 쪽지 시험에 성적 주면 3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어디 보자. 자, 뭔가 찾는데, 어. 히우미! 너 진짜 대책이 없던지 아무리 오덕이야, 저 선을 지켜야지. 아, 나 진짜. 여기 또 불쾌한 골짜기까지 있어, 와. 아니, 이쪽도 그런가? 이쪽까지 포함하면 불쾌한 골짜기로 봐야겠죠, 예. 아, 완전 아쉬웠다, 어? 아니, 이거 좀 선 넘지, 어?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 딱 봐도 이거 답,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나 같았으면 이걸 아니라고 봐. 어. 판타스틱. 자, 어쨌든 계속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적이 좋은 분께 이 모모 프렌즈 굿즈 선물로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하자면 아마 반발심 나오겠지. 어, 어. 반발심 나올 거예요. 모모 프렌즈? 전혀 모르죠. 예. 인형? 장난감? 어? 어라? 반응 왜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모모 프렌즈 혹시 모르시나요? 모를 말도 하지! 어! 모를 말도 아, 고양이 귀여워요? 아, 여기 고양이는 귀엽네, 그죠? 어쨌든
먼저 뭐를 봐도 하지 이거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어. 저도 하나 굿즈 하나 있거든요. 굿즈? 어. 기다려봐. 어. 정말 잘 됐다. 어. 여러분들 그 어. 웨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잠깐 이거 확 따고 해야 돼. 아이스크림 안경 쓰는 인형 빼고는 다 귀엽긴 한. 귀엽긴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보여줄게요. 저는 이제 굿즈 하나인데 여러분들 웨일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크롬하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이제 보여주면요. 저는 이거 그 이벤트 때 일단은 얻긴 했어요. 이거 웨일이라 해가지고 웨일 브라우저 어, 이거 굿즈인데 어. 저는 여러분들 이거 보여준다고 해도 제가 많이 보여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 지금. 어 이거는 선 넘지. 저 같아서 이거 잘 안 보여줘요. 어. 아무리 덕질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어. 아 그냥 인형이 뿐이다라고만 그냥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지. 어. 아유 희우미 너 진짜 덕질도 좀 선 좀 지켜라. 할 말이 없어 진짜. 진짜 할 말 없어요. 처음 보는데요 전 이것 봐요. 네. 나 반응 이렇다니까 진짜. 저 같았어도 이런 반응 보여요. 네? 네? 뭐야 김부장님 이거 되지? 하나? 아니 너구리? 아니요 이거 페로로님은 새라고요. 보세요 여기 날개가 달렸잖아요. 브리도 있다고요. 눈이 기분 나빠. 이름도 이상하고. 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진짜로 아무리 오덕이라고 하죠 선 지켜 선을 지켜야지. 아유 의도는 좋았다 진짜.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반응 보일 거라고는 예측을 했냐 휴미. 아유 네? 아니 그렇다고 평가받게 하자. 자세히 보면 귀여운분이 어이 지금 어 불쾌한 골짜기에 나 박아가지고 지금 분위기 안 좋거든 지금 휴미. 어? 아유 아비도스 것만 해도 진짜 환자 안 오시네. 아 희우미짱의 가방이랑 폰케이스에 있는 그 동물이네요. 어 이제 생각났네. 분명 혈 내리고 치불리면서 이제 그만 용서해줄 외자. 야! 와! 야 진짜 19분 발음 나온다 이제 바로 너. 와! 와! 진짜 환자 놀이다 이제 19분 진짜 나오게 되자. 아이스크림 콜라보를 승인한 사람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진짜 의문점이 들어요. 어, 그치.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뭐, 아까 아비조스 대책위원회 편에서 보면은, 어, 아까 그 페로로 굿즈 나올 때 그거, 아시죠? 아이스크림 먹는 부분, 어, 그 인형, 어, 딱 봐도 진짜, 어,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졌거든요. 어, 진짜로, 어. 근데 이걸 좋아하는 희우미 씨다. 답이 없어. 네? 아, 그런 선적 없는데요? 난 이런 기분 나쁜 거 됐으니까 안 줘도 돼. 아우. 유미. 이, 어이, 유미. 니가 있잖아. 야, 어, 낙제 되는 게 올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자, 근데, 아지사르게 보고 있네요. 응? 왜 저러지? 왜 그럴까? 어, 저, 아지사짱? 귀. 자. 모모 프렌즈 노노미도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죠. 예, 자, 귀에, 귀 뭐? 어. 귀? 귀여워. 와, 뭐야! 아재가 좋아하고 있어! 어. 귀엽다고? 어. 에? 응? 어머나! 엄청 귀여워. 이거 뭐지? 이 동그랗고 푸신푸신이 생긴 생물은 뭐야? 이게 새라고? 어, 아, 도저히 읽을 수 없어. 저는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지사짱 손가락 이상하게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아, 아 네! 역시 아지사짱 페로르지 귀여움을 알아보시는군요. 맞아 그 부분이 귀여운 거예요. 뭐시? 이건 허리에 끼고 뭐야 보름용? 아니 길이? 이거 하여튼 위에 갖고 다니면 포근할 것 같아. 머플러처럼. 어 그거 웨이블캣이에요. 어제 웨이블을 추고 있는 고양인데 최근에 목베개 굿즈가 혹시 이거 조그만 건? 아, 그거 미스터 니콜렛이 언제나 철제 말 던져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이번에 니콜렛이었으면 선악의 정편도 있어요. 첫 판 보느라요. 나중에 보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굉장해, 굉장해. 이거 주는 거야? 이 중에 골라도 되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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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돼, 돼. 아들한테 원하는 걸 가져가세요. 와. 야, 너도 지금 오덕에 빠졌구나. 노노미 다음으로. 그치? 아들 다 평생도 웃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치? 아, 그러지. 응. 이 정도의 포사기가 전력을 다 하지 않을 수 없어. 자, 동기부여가 될 이미 약속해. 반드시 물만 서고 너 이상 폭신폭신한 것들 받아내고 말겠어. 오, 눈빛 또해 반짝였어. 지금 썩썩은 동태미의 주의지만은 어, 저 다이아몬드 빛 때문에 내가 어, 봐준다. 어, 에, 응, 파이팅이에요. 그래도 좋아할 것이 있어 다행이었다 휴비. 야, 너무나 어쩐지 휴미 딸 즐거워 보이네요. 뭐 이런 거 두고 오타쿠 간의 만남이랄까? 그런 친구를 만난 기분이라나? 아니 동지라고 봐도 무방했다 봐. 기분 나빠. 흔히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타쿠 하는 거 보고 어, 기분 나쁘다라는 말 하는 거 비슷한 거죠. 예, 진짜로 그 예전에 그 뭐야 그 누가 그 마이크도 오프하지 않았는데 오타쿠 뭐 역겹다라는 말 하다가 어 완전히 어 난리나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일도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어. 어쨌든 이래가지고 투비까지 있어요. 나 정의실험부의 부부장 1 하면서 어 나오는데 이쯤 되면은 오덕의 세계 빠져들었다고 봐도 예 무방하겠죠. 아주사는 예 와 귀여워가지고 다 가지고 싶어. 아 그나저나 히우미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는데 만약에 어 그런 것이 없었으면 히우미는 아 망했어요. 크리를 탔었을